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시산하 공공기관 교육청 등을 상대로 9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감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제안했는데요. 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주요 의제 내용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오늘 이제 부산시민연대는 그 다섯 개 분야, 시민안전, 도시개발, 기후환경에너지, 일자리, 언론, 문화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서 총 11개 의지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녹조 문제로 인한 낙동강 살리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리 2호기 수면 연장과 고준 핵폐기물 유출저장 시설 저지, 그리고 이제 55보급창 토양 오염 정화, 그리고 이제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리고 황용산 유원지 개발 철회, 그리고 이제 또한 부산형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따른 대응 대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 이제 위안 동백전 예산 확대, 그리고 이제 불경 특별연합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이제 신규 대규모 공영 시설에 대한 투명한 운영 주체, 그리고 부산 FBC 빅펀크 소송 취하 등에 대한 총 11개 의지를 저희들이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예. 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해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저희들 시민운동단체에 총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체에서 보는 주요 현황과 이슈들을 갖고 이제 저희들이 좀 토론회를 개최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각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는 좀 다른 단체들에 대한 공유와 인식을 높여내기 위해서 그런 자리가 좀 필요했었고, 특히 이제 각기의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의제가 현황이라든가 향후 대안 문제까지, 대안까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의제별로 좀 더 심도 깊은 심층적인 좀 논의를 위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8대와 달리 9대 부산시 의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시의회 견제 수위가 주목되는데 이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9대 시의회 8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정당의 어떤 행정부 수장을 감시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관심사죠. 실질적으로 의회, 시의회 주된 어떤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한해 어떤 부산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예산과 사업을 이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의회가 좀 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더 많이 높여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물론 이제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일정 정도 뭐 감사 주는 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 스스로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사회에서 볼 때, 또 시민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행정부에 대한 부산시의회가 좀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들을 좀 높여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들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으로는 어려움이 간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을 해서 정책이라든가 의지를 더 많이 개발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이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 많이 좀 높여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대로 확인하는 것일 텐데요. 9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켜봐야겠습니다.